제가 한 살 모자란 일흔아홉이에요. 여든 살에서 한 살 모자란 일흔아홉. 80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이런 행사를 처음 치르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노회장이신 김병호 목사님이 그 설교가 지향점이 분명한 사람이다. 설교 속에 나를 칭찬해 준 몇 마디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전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셨어요. 전혀 오시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도 오셨습니다. 80 늙은이를 보러 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책은 제가 2019년부터 한 주간에 한 편씩 쓴 글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라고 그래서 갔는데 치매 진단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고 해요. 생긴 처음 들어본 소리여서 이것을 운전면허증을 내야 마라 그러다가 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5년이었던 것이 3년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일 받았을 때 아, 무슨 다른 분을 좀 시키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 사랑한다고 내려오십시오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무섭 사랑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친숙해져 있고요. 또 뵐 때마다 굉장히 큰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두말 것도 없이 목사님을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의 글을 아주 열심히 찾아서 읽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목사님의 칼럼이 도착했다는 카톡 알림이 그러면 이거 또 보내셨네 이걸 또 언제 읽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 보신 적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읽어본 듯이 인사치지 않는다는 거 목사님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지속적인 카톡 알림이 저에게 많은 유료과사님의 첫 번째 칼럼집 간행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아주 멋지십니다. 4월에 탄생석을 다이아몬드라고 하거든요. 마치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빛나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출판을 기념하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또 축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또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종교적이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대신 그 우리 목사님과 친하게 그동안 지낸 것을 참 다행이다.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좋은 분들을 뵐 수 있어서 참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출판하신 책이 여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목사님, 전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른이 읽는 풍경 김명희. 산수유,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한 봄날의 풍경에 어른이 계셔 좋다. 어른이 어른들을 섬기며 살고 계셔 좋다. 씨앗을 심고 물 주어 채전을 가꾸듯 낱말에 씨앗 심어 칭찬과 꾸중과 격려의 문장밭을 읽어내는 어른이 계셔 좋다. 이런 어른 아니 계시면 철부지가 어른 되어 세상 어지럽나니 통나무의 위아래도 분간 못하는 아이들 세상은 귀만 쟁쟁할 뿐이다. 어른은 노란 화살표, 지지 않는 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손 모으고 살아온 어른 가르키는 방향 따라가면 지혜의 꽃동산. 좋다. 새들의 목소리 청한 이 화창한 봄날의 뜨락에 어른이 계셔 좋다. 통나무의 위아래도 분간 못하는 아이들의 세상. 헨리 나우엔의 나이 든다는 것. 이 책 속에 나오는 예화입니다.